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 네, 이 신앙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떤 기초 위에다 세워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 기초 위에다 뭐를 세우라고 했어요? 덕을 쌓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거 제가 좀 뭐네, 예, 다 못 가네, 형제 우애를, 그리고 이제 형제 우애 뭐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덕도 세우고 또 신령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이런 걸 절제하고, 또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에 인내하고, 또 경건하고, 형제의 후에 사랑이 이뤄야 되는데,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믿음이 바로 서느냐, 믿음이 견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덕을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있냐면은 돈을 잃는 것은 뭐라고요?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그 스페인의 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돈을 잃어버린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잃어버린 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건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봐도 돈도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고 회복할 수가 있었지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건 뭐라고 했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갈까? 뭐 지옥 갈까? 아니면 나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 믿음도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체험적인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도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 그런 체험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고, 성령 체험한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믿음이 뭐냐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매일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별로 없지만은 체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 그래서 뭘 할 때 어떻게 돼요? 아, 공부 많이 하고 머리로 아는 사람보다 체험한 사람이 어때요? 아, 우리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정말 그런 거인들, 믿음의 그런 거목, 믿음의 정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만든 병원에 거기 있잖아요. 의학으로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째고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뭘 받아요?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이걸 복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 이제 헌신을 해야 된 어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이런 헌신을 해요. 그런데 헌신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헌신할 때 아깝지 않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내 몸을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11조도 제대로 못해요. 왜?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11조를 너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도 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왜?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온전한 11조를 들이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의 그런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걸 보내서 다 먹어버렸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에 복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아 보라 했죠. 근데 왜 못합니까? 11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물질이 새어나갈 모든 그런 황충과 메뚜기가 너희가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기한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나의 건강과 물질이 새어나갈 걸 다 막아주시고 나의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돈 벌어도 모아놔서 한번 아파보면 돈 싹 다 나갔죠. 사기당하고 어떤 사람이 이용당하면 돈 다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죠. 왜 우리가 이런 헌신을 못해요? 물질로. 왜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이런 걸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 우리 교회는 그래도 11조를 좀 하는 편인데,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해봐요. 그러면은 체험을 하게 되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못하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 했어요? 그릇이라고 했죠.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어때요?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행을 했어요? 믿음으로 동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못 이겨. 그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삶에 고난이 오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거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엄청 차이가 나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분량이 적으니까 낙심해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 같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나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 그 문제 홍해를 건너고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두루 돌매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말씀들.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또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믿음은 뭐라고요? 부활신앙. 자,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안 적으셔도 돼. 이제 집에 가서 그때 유튜브 보시면서 적으시고, 부활신앙이란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야,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럼 죽으면 끝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하는 게 없으니까,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시리라. 아, 예수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살리셨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어. 그런데 오늘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거를 믿어야 내 삶 속에서 오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을 예수의 부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사활이 달린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굉장히 부활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신앙,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신앙, 빌사일사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무슨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 아, 맨날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갈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거쳐서 이제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족장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리고 10명과 이렇게 보고 같아요. 10명은 뭐라 하면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고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래 할 수 있대.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열 명은 할 수 없대. 안 된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무기나 군대로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그 10명의 정탐군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건강의 상태 이거 볼 때는요, 자기가 이 선교하는 걸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선교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좋은 그런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또 배가 파선해가지고 몇 번 물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막 이런 걸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엄청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갈렙이 보면 나중에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죠.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가, 메뚜기 같아,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다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이 들어갔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가지고 갈렙의 나이 85세가 된 노인인데도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러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아, 당신 지금 기업도 있고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괜찮아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야.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인지 몰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절대 긍정의 뭐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일학교 다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난 것, 지금 해롭게 여겨지는 것, 지금 나에게 고통이고 불행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그 현상이나 현재 상황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복으로, 선을, 아니 화를 복으로, 그리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제가 어떤 때 그랬어요. 내가 목회 초창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밥이 안 들어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의 향기가 나고 나를 볼 때 예수님 그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읽는데 그래요. 그런 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네가 지금 부족하고 이래도 네 중심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은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아,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받을? 긍정적,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어때?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속상한 일도 있고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근데 아이 이게 안 좋은 일인데도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감사는, 아픈데 어떻게 감사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도 더 크게 다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으면 감사가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일이 기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그런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뭐라고 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없이 뭐가 안 되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이걸 막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을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뭘 하느냐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오늘은 어찌 됐든 끝낼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빨리 끝낼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 불태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불태전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시죠,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제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제 임마누엘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이건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이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는데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드는데 풀벌레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별별 소리가 다 들려. 허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잠이 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려운 거야.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는 길에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두렵잖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은 거 하는 것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와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러잖아요. 언제 죄를 많이 져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가운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되면 막 고대발 아내가 야 집안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하면서 막 동치만 잡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으려.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냐?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 아, 주님이 곧 오신다. 항상 이런 재림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미련한 다섯은 어떻게 돼? 주님이 오실 것, 슬기로운 다섯도 주님이 오실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 슬기로운 다섯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은 어떻게 돼?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았지만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재림 신앙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걸 믿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거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믿음, 그 등에다 기름이라는 건 믿음과 성령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성령과 사랑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준비하지 않고는 믿음, 성령, 사랑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 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우리를 데리러 오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늘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어.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는 사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했죠. 부활신앙,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저기 방송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 부활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제 뭐 다른 데도 신화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 어때 이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잖아. 다른 종교에는 이거는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단군 신앙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렸죠. 내려가지고 곰하고 또 뭐예요? 에? 호랑이한테 뭐를 줬어요? 마늘을 줬고 이제 뭐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고 먹으면 뭐로 변화돼? 사람으로. 그런데 호랑이는 놈은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걸 못 견뎌서. 그런데 뭐가? 곰은, 곰이 좀 미련하니까. 곰은 그걸 참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쁜 여자로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환웅이하고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당군이 나온 거예요. 당군이 태어났어. 우리나라는 그게 보면 그러죠. 당군. 예. 이게 뭐냐면 당군이란 말이 뭐냐면 재단 단자에다 임군 군자. 그러니까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에서부터 뭐냐면 하늘에 재단을 쌓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건국 기념일을 말하는 개천절이라 하죠.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는데 만이산이 거기에 보면 민족 재단이라는 게 하나님께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1의 선민이면 대한민국이 제2의 선민이 뭐냐? 아니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부터가 뭐냐면 하늘이 열린 날이고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쌓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시조가 재단을 쌓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종교성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네. 지금 뭔 얘기하다 어디로 갑니다. 부활신앙 하다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흉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부활을 아무것도 흉내를 못 내.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도 흉내를 못 내, 이거는. 어디 다른 종교에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어.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원래 사망이란 게, 죄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그런 살아나지 못했으면 강도가 죄를 많이 지으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해 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으면 안 돼.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병으로 죽게 된 사람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그런 분들에게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 죽을 몸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 역사적인 사실로만 한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에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죽어있는 것, 아 내가 병으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유 이건 도저히 못 살아. 병들었는데 뭐라고 의사가 하니까 당신은 이제 못 고칩니다. 죽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 잘 믿고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다 하고 구경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거 믿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그래. 근데 나이 드신 분이면 그러면 괜찮아져.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니까. 근데 아직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또 뭐 지금 이제 우리 저희 집사람도 이제 뭐 저기 한데 저희 그 아들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30대나 40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이 문제잖아요. 어 그래요. 예,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래요. 나보다 더 오래오래 살다 오라고.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내가.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뭐 늙으면 돈, 뭐, 막 이렇게 쭉 했는데 남자는 마누라, 남자는 부인,
남자는 아내, 남자는 뭐 옆편네, 뭐 쭉 해야죠. 열 가지, 스무 가지 다 해봐요.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필요한 게 딱 하나더라고. 결국에 뭐예요? 여자더라고. 그게 나오고 보니까. 근데 이 여자분들은요, 남자 필요 없어. 돈이 이거고, 뭐 자식이고, 이거 뭐 이렇게 쭉 나와.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요? 김 집사님, 여자만 필요해. 예, 그거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권사님 뭐 해줘요. 네. 예, 하여튼 뭐 여왕처럼 이렇게 잘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 아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없는 거. 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해? 근데 아니 뭐 이거 하려는데 돈도 없고 이거 하려는데 뭣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근데 이런 창조신앙을 가지면 없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조신앙,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만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없는 걸 잊게 하신다.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 솔직히 제가 건축하러 갈 때 돈이 어디가 있어요? 야, 교회 일곱 개 그때 세우고 다 퍼줘가지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그때 잠자고 있는데 강대상 뒤에서 항상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너 성전 건축하라 그래요. 그래서 몇 평 건축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천 평 건축하라. 그래서 제가 머리가 팍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값은 놔두고 건물값만 2천 평이면 적게 들어 다른 거 아무 다 빼고 건물 짓는 것만 해도 평당 400만 원씩 그때 생각할 때 이게 80억인데 그러면 땅값이다가 뭐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 하면은, 아니, 머리가 샥 돌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랬는데 안 한다고는 못하고 제가 그러면 본당은 몇 명 들어가기 지어요? 제가 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2,000명 들어가기 지어라. 제가 안 한단 말 안 하고 어떻게 해?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보면 어떻게 돈이 몇천만 원밖에 없어, 그때. 근데 어떻게 이게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걸 어떻게 해? 돈이 몇 천만 원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믿으면 행동을 해야 돼.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땅을. 돈 없어도 땅을 알아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때 주님 돈 먼저 내놓으세요. 돈이 있어야 이거 할 거 아닌가. 돈 먼저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 나만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네 몸을 장구라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순종하여 몸을 장구었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뭔가 보여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은총의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긴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많이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주여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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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왜? 안 나서 버리면 큰일이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을 좀 나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 손은 저녁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된대.
아,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습니다 말을 안 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거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울과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 그 다음에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요? 감사해. 그냥 긍정적으로 봐야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돼. 그래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태전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라 했죠.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외롭지 않다. 담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요동하지 않는다. 제이림 신앙을 간 사람은 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떠나라 했어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집이 전부 우상 숭배였어요. 아주 이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뭐 믿음을 성장시키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히 갔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어려움이 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셉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해. 그리고 낙심을 하고. 아니면, 아야, 하나님, 이런, 뭐, 하고 세상으로 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 내려가. 네.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어. 가나안 땅에 여기 머물러게 했는데, 인도했는데, 이리 갔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 이제 기근이 들었다 했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는 세상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나안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근, 문제가 생겼네.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 애굽으로.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 혹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너 고난 좀 당해봐. 내가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단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은,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래대로 이런 기근이 문제가 생겼으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가지 말고 막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애굽 왕한테 뺏기고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더 큰 어려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온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세상으로 가면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더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그렇고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 다시 여기서 부끄럼 당하고 아내를 뺏겼다 다시 되찾고 이래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6년이 들어서 또 이번에 또 내려가려고 했죠. 블레셋 땅으로 와. 이게 뭐예요?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유 나는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 네 말이 뭐라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아, 나는 못해요. 맨날 입으로 그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언어가 내 중추신경과 이런 모든 걸 다 지배한다겠죠. 내가 못한다 이러면요 모든 신경세포들이 싹 다 못한다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러고 뭐라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그런데 내려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돼? 처음에 왔을 때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똑같은 시련과 시험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불렀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걸 원해라,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원해라. 제가 있잖아요. 그걸 단번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반드시 저한테 또 다시 그게 와. 그래서 내가 단번에 모든 시험을 통과하려고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떻게 쓰셨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쓰셨나, 다윗은 어떻게 쓰셨나,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지도자 그 수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지?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겨내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적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 빨리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믿음의 성장 과정.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냈어요. 구해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안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 이게 사막이죠.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애굽에 나올 때 이게 홍해 바다가 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요단강 건너 하면 어떻게 돼? 어디 가요? 천국. 예. 네. 그것도 괜찮아요. 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 길이 없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뭐 생필품 이런 거 공급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여기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바람 불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불뱀이 날아다니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가지고 광야로 거쳐서 가. 아무것도 없는 어디 여기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죠. 지금도 필요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때는 안 내려주시고 지금은 안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해가지고 무인도에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안 되면 만나를 내려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의 열기로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아, 물도 없는데 여기서 세탁은 어떻게 했을까? 옷을 빨기나 한 번이나 했을까? 그런데 옷을 안 빨고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도 않고 발에 신이 달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같이 뭐 아예 뭐 그런 제품이 좋은 때도 아닌데 지금 3500년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은 근데 한꺼번에 만나를 한 달치 1년껏 먹을 거 주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게 여기서 40년이 뭐냐?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그릇이 안 됐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이 철병거 가지고 있는 일곱 족속인데 몰아내도 못하고 이 적과 꿀은 땅을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게 되면 다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고난이나 믿음의 이런 연단과 시험의 과정 없이 빨리 좀 막 하나님 큰 축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 막 다른 어떤 세상적인 복을 줘봐요. 그럼 여러분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를 너무나 우리의 체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를 귀하게 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데 하나님이 뭐로 하겠어요? 언제는 문제로 해, 언제는 건강 문제, 질병 뭐요 이런 것으로, 언제는 환경으로, 언제는 사람을 통해서 뭐 자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문제나 질병이나 사람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때로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믿음을 연단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광야에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막 이런 거 없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 어떻게 얼마나 그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배웠는데 최고의 그런 오늘날로만 하버드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애굽이 지금 미국보다 더 부강한 강력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거기에 최고의 거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준비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 바울은 유대의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가말리엘 문화를 배웠죠. 당시 여러분 유대가 로마의 시민전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히브리어 마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 마가를 통역관으로 썼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바울은 통역관이 필요가 없어. 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지금은 영어를 잘 써야 전 세계 어디 다니지만 그때는 헬라어가 세계에 그런 어떤 그 나라는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문화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돼? 다 깨뜨려가지고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연단하고 깨뜨려가지고 고향에 가서 다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다 그냥 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법 없어요. 아, 여러분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거기 먼저 된 자가 거기 한번 8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 게 원래 맞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믿었지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거야. 자, 제가 참 진짜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어떨 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너무 그런 걸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 자,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크게 받으려면 믿음을 어떻게 돼요? 키워야 돼.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그렇게 내가 해도 깨닫지는 못하니까 돼요. 믿음을 먼저 키워야 하나님은 믿음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점점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니까 그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란 걸 모르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안 하고 막 가서 세상에 가서 막 축복을 받으려고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막 이런 것만 예를 쓴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축복을 못 받아. 그리고 조금 돌았던 것도 다 새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 믿는 지 10년 됐는데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바닥이야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신앙의 단계. 이제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좀 그 다음에 청년, 아비, 이런 요한 일서에 보면 이런 나와. 그러면 갓난아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 목사님이 신방 안 오고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아, 갓난아이 신앙인 게 아직.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달래주면 어떻게 돼요? 갓난아이가 킹얼거리다 좀 엄마가 젖꼭지 물려 달려주면 또 조용한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갓난아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분별력이 없어 어린아이. 그래서 사탄 가지고 죽어. 유괴범들이 어떻게 해요? 막 뭐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갓난아이 신앙이면 어때요? 신천지 이런 추수꾼한테 다 넘어가 이게. 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앙. 청년쯤 돼야 어떻게 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에 가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돼. 이거를. 여러분, 아, 주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할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10년 됐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가 지금도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때 아직도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속상해요. 내가 이 주일날 저녁에 이런 지금 이제 성공부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기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보면 알 거예요. 아, 이 강의가 보통 강의가 아니라는 걸. 근데 그렇게 텔레비전 집에서 보면서 놀러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밤에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야, 텔레비전 거기 키고 있으면 텔레비전에 믿음이 나옵니까? 아, 주말 연속극 본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 내가 속이 상하고 뒤집어져. 그래갖고 아따 그냥 꿈의 교회 놔두고 어디 서울로 갈까? 오란 사람 많은데. 네. 너무 왜 어떤 분은 그래. 아, 왜 목사님 그 목포에서 적은 데 있음이 적은 데 있냐고 저기 서울로 오지. 근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서 예수님 나왔잖아요. 제가 혼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요. 위로를. 아,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도 세계가 몰려온다. 지금은 성령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면은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몇 분 안에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여러분 여기 성령의 불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수 믿는 오래 됐는데 왜 그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일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연륜만 뭐 나는 10년 돼서 20년 30년 믿음을 보면 지금도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어떤 사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해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 네. 맞잖아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진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자랑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 제가 그래요. 우리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들 갔어요 보면요. 아, 우리 교회 성도 너무 십일조를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성도를 십일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뭐만 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십일조를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냐 십일조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키우라고.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십일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미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목숨도 내놓습니다. 아니 처자식은 물론이거니와 통장 제가 그때 뭐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이전하고 주님 앞에 다 이전하고 나는 매달 며칠 며칠부로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계약서까지 썼어요. 이전 딱 도장 찍어서 나는 주님 앞에 다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합니다 이렇게 딱 했어. 어디가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대로 했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딱 하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라고. 왜냐면 종이란 게 뭐일까? 종이란 게 둘로스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그게 뭐예요? 둘로스. 그게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노예라는 걸. 노예는 어떻게 돼? 생사여탈권을 누가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종 노예인데 뭐요? 주님이 이러나 이러고 저러나 저러 해야지.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해져. 자,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요? 빨리 이제 하고, 와, 시간을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들어봐요. 텔레비전 많이 틀고 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어디에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첫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담임 목사의 믿음을 초월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마 이렇게 항상 이게 자신이 없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모든 말 가운데 믿음이 배어나와.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원래 그게 보면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표현에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다녀, 오랫동안 다녔는데 장로님인데도 어떤 교회 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그 믿음의 말씀을 못 듣고 신앙의 연륜만 쌓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어때 성장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젖을, 이걸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설교에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의 양식. 근데 이게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그 영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근데 지식적인 설교 있잖아요. 이런 혼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이제 봤지만은 제가 세상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애화는 설교의 창문이다 해서, 집이 이제 창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듯이 설교에 그런 어떤 애화가 몇 개, 뭐 세 개나 네 개, 하나 한 시간 설교를 하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화도 성경으로 들고 거의 성경으로만,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만 끝내. 왜 그러냐? 아무리 이 세상에 감동적인 애화나 이런 내용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은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고 능력 있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98년도 하늘이 열려 주님 만났어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애화를 들어서 할 때 내 말을,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애화를 들어서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게 정말 올바른 거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해요. 아하, 제가 그게 정말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영의 양식,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집. 믿음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믿음의 집. 예전에 서울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 암흑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얼마나 부흥사이면서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딱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막 그때 영성이 대단하고 할렐루야 하면. 근데 이분이
그 교회가 뭐냐 믿음의 집 교회였거든요. 크게 건축을 하다가 그분이 너무 무리한 건축을 해가지고 어려움. 지금 선한 목자교회 있죠. 그게 원래 믿음의 교회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게 건축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그분이 그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면서 막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엄청 어려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나중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피땀 흘려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또 들어와서 아무나 갔다고 해서 또 뭐 한 건 아니겠죠. 지금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그분도 이제 곧 은퇴한다고 그래. 조기 은퇴. 근데 예, 믿음의 집. 교회가 뭐예요? 믿음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면 안 돼. 전도할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자꾸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제가 새벽에 화요일날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잠언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요? 지혜롭고. 그럼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과 계속 가면 맨날 뭐예요? 안 돼. 기도한다고 되겠어? 못해. 할 수 없어. 왜? 이런 식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하고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어. 딱 뭐라고 해요? 아유 집사님 저 어떻게 하죠?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염려 걱정 사라지죠. 아멘? 아 병원에 가니까 큰 병이래.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겠잖아. 아예 아멘 좀 크게요. 네.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이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 되신데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겠어? 아멘. 오늘 아멘한 사람에게 다 병이 고쳐질지어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아멘 소리 큰가 봐요. 아, 그 여러분 어때요? 그래요? 아이고 병원 이건 도저히 의사가 안 된대. 근데 믿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가까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밤에 오시길 잘했죠?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믿음이 잘 성장 안 돼.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믿음이 성장. 여러분이 봐요. 주일학교 봉사하려고 봐요. 그럼 내가 주일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말씀 준비하다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 근데 힘든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서 못해요 그래요. 아니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그걸 더 잘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 읽고 막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뭘 느껴요? 나는 부족하다 이걸 느껴요. 그럼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자꾸 살려고 믿음으로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 체험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가운데 많은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새벽에 할 때 기도할 때 그런다 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이제 오늘 이런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예, 감사를 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을 초청해. 주님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좌정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초청을 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 하는 기도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이런 이제 주 기도 먼저 뭐래 나 자신의 변화와 이런 것을 위한 주님을 닮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 요즘 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 쓰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이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더 큰 믿음 달라고. 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쓰시니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 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무한대 계시와 영감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자외 날선것보다 더 날카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은사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경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이런 기도를 이제 나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할 때네요. 그 지금도 제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근데 믿음만 크지가 가지고는 안 되거든.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이 신앙은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인격은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그러니까 믿음도 인격도 능력도 같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믿음 주님을 닮는 그런 종이 돼요. 그 다음에 능력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사 가운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12장에 몇 가지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예, 9가지 은사가 나와.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뭐를? 믿음을 이렇게 믿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럼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 영불멸 막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아, 왜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이게 믿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빨리 성장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한 믿음이 은사가 딱 주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라면 선물인데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요 갑자기 믿음이 확 커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게 믿어져 버리고 그냥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이제 와 주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게 더 좋아. 믿는 자에게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게 좀 강, 이게 좋잖아요. 능히 하지를 못할, 좀 뭔가 그냥 좀 이상해요.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 구절만 이제 더 보고 끝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죽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튜브로, 이게 사실은 이걸 지금 한 번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생겨납니다.